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라온 기사를 소개 드립니다.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인스티튜트.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AI가 미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스스로 질문해보는 그런 칼럼인데요. 개인이 AI가 자신의 경력, 산업,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어떻게 자기에게 AI가 미치는 영향력, 영향, 그리고 자기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토마스 프레이 칼럼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급속도로 발전하고요. 그래서 AI가 자신의 경력이나 또 광범위한 일자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러한 질문은 특정 업무, 특정 직무, 뭐 이런 데 자동화, 그죠? AI가 자동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AI가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재무부 따로 있고, 여기에는 가가지고 뭐, 뭐라 그러죠? 뭐, 디자인과 따로 있고, 무슨 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 10개 내지 20개의 부서를 합쳐버려요, 이제. 그리고 일은 AI를 시켜요. 그런 일이 일어나,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AI 통합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AI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또 노력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AI가.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한번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거죠. 미래학자가 쓴 글입니다. 현재 직업의 어떤 측면이 AI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자동화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먼저 자동화가 될까? 자동화되는 거는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반복되는 거, 뭘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작업은 AI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은, 그죠. AI가 금방 뺏어갈 순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내 역할이 중복되고, 내 역할이 기계도 할수 있거나 AI가 할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은 다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AI가 복제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 인간의 기술은 뭐 어떤 게 있는가? AI가 인간의 기술을 복제하지 못해, 따라하지 못하는 게 감정, 그죠? 감정에 대한 거, 감정지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복잡한 사회적인 상황 처리, 예? 상황 처리하는 거, 복잡할 때 AI가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싸움을 말리려니까 그거를,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AI는 금방 따라와요. 금방 이해하고요. 아무리 복잡해도 이제 뭐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술조차도 결국은 복제된다. 지금 현재는 딱못 따라오지만 조금 있으면 다 따라온다는 거죠. 세 번째, AI는 현재 내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일단은 AI가 데이터 분석,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더 정보에 가까운 이런 그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전략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AI가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죠. AI가 내 역할의 일부 측면을 향상시키지만은 인간의 참여 필요성을 줄여서 사실상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전부 다 뺏어간다. 노동의 종말이 온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2035년 정도 되면은 노동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노동부 없어져요. 노조, 노동조합 이런 거 없어져요. 노동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노동당, 영국에 이미 이름 바꾸고 있어요. 이게 노동, 노조,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집니다. AI 때문에. AI가 내 산업에서 보편화된 어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 AI 트레이너 있습니다. AI 윤리 책임자 있어요. 인간 AI 협업 전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들이 AI가 나오면서 많이 생겨난다, 이런 거고요.
부정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광범위한 이런 재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더 심각해진다. 다섯 번째, AI 중심의 일자리 시장에 관련된 네 기술의 세트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더 다양하고 더 가치 있는 기술 세트를 개발. 이제 조금만 내가 뭐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은 전부 AI가 다 뺏어가니까 AI가 내 거를 못 뺏어가게 하는 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자, 이제 인간은 정말 괴로워지게 고달파지게 생겼습니다. 자꾸 AI가 따라오니까 AI가 모르는 거를 또 우리가 미리 배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학습하고 자꾸 성장 기회를 봐야 돼요. 여섯 번째, AI로 인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산업은 무엇인가? 그죠? 가장 큰 결정타를 맞는 산업은 내 경력 경로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잠재적으로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 정보에 관련돼 있는 일자리. 내가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정보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없어집니다. 왜? AI가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AI 직장에서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AI가 더 많은 분석 작업을 처리함에 따라서 감정의 지능이라든가 대인관계 기술이 점점 더 귀중해지고 내 경력의 전망을 전망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지능이라든가 대인관계, 이거는 대인관계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이 내 물건을 살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대인관계를 하는데 이런 대인관계 기술이 점점 더 귀중해진다라고 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대부분의 것은 AI가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정교한 감정지능을 개발할 때의 인간적인 기술 이런 것도 참, 수요가 줄어든다. 예, 이렇게 봅니다. AI가 더욱 통합됨에 따라서 내 분야에서 어떤 윤리적인 고려, 내 분야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내 산업에서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는데 새로운 역할 개발 이어질 수 있고요. 윤리 AI 사용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과 내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딜레마,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직장이 있어요. 뭐, 아무튼 AI 통합으로 갈등 있고 사람들이 그냥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AI는 내 직업의 임금 구조와 소득 불평등을 그저 가져옵니다. AI는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여서 AI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 임금을 높여줍니다. 부정적으로는 AI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오히려 소득이 그냥 늘어나, 괴리가, 관계가 벌어지게 늘어나게 할수 있고요. 혜택은 소수의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나 회사 소유자, 회사를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빈부격차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봤어요. 10번, 내 임무, 업무 분야에서 인간과 AI 시스템 간의 새로운 협업은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 대 AI 협업은 흥미로운 형태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기그 경제와 프리랜스 일자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프리랜서와 AI 훈련, 전문 데이터 분석, 새로운 기회 창출, 그에 관리하고 더 쉽게 만들어요. 프리랜서, AI 훈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AI가 잘할 수 있어서, 이 관리하는, 그런 쪽을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2번, 내 산업의 AI 시스템 잠재적인 편견, 어떻게 될것 같은가? AI 편향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고 AI 공정성, 편향, 완화, 전문가에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스템이 만연화되면 편견, 잠재적인 편견에 대해서 전문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AI한테 물으면은 누가 미남이야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백인이고요.
그 중에 흑인 한명 낄똥말똥이에요. 누가 미남인가? 왜냐하면 백인들이 개발한 A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편견이 있을 수가 있다, AI한테. 13번, AI는 네 분야의 일자리 분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AI는 더 많은 원격 근무 기회를 제공해서 어디서나 일하고 글로벌 일자리 시장에 접근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네 분야의 일자리가 옛날에는 서울에만 있었고, 옛날에는 대한민국에만 있었지만은, 내 일자리가 이제는 글로벌화되어서, 그죠? 나는 이제 일자리를 찾을 때, 뉴욕에서, 구하는 사람들 사이트에 가서 내가 뉴욕에 있는 회사에 일을 할 수도 있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근무는 재택근무 집에서 하는데 집에 서울에서 해요.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은 미국 사람, 미국의 일자리다. 그래서 일자리 분포가 확 퍼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일자리 시장을 더 널리 퍼지면서 어떤 새로운 규정이나 정책이 필요할까? 정책이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AI 사용자를 보장해주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AI는 15번. AI는 내 직업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직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I는 지루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유연 근무, 균형이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줘서 내 직업의 성취도, 내가 삶의 의미, 이런 데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AI 때문에. 16번. 직장에서 AI 통합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안전 고려 사항이 발효할 수 있을까? 안전 조치가 개선되고요. AI 안전 관리,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와요. AI 안전 관리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AI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권력 역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자, AI는 그죠. 권력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직장의 상사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AI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제공하고 보다 공정한 평가와 승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18번. AI 주도 일자리 시장에 대비해서 근로자가 준비하는 거, 새로운 훈련이나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등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첨단 교육 프로그램, 기술 개발이라든가 경력 향상을 위해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19번, AI는 내 산업의 직업 안정성, 직원 이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I는 업무 처리할 때 굉장히 빨라졌고요. 회사가 직원 개발에도 집중을 하고요. 직무 만족도도 높이고 이직률을 줄여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AI가 다 싹싹 끌어가서 다 차지하는데, 내가, 자기가 자, 안 놓으려고 해요. 일자리를 안 놓으려고 하면서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한번 나가면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 일자리를. 그죠? 20번, AI가 업무 프로세스에 더욱 통합형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업무 성과 지표가 있는가? AI는 기존 지표를 넘어서 광범위한 요인에서 포괄적으로 더 넓고 더 많고 더 깊숙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때문에. 21번, AI는 네 분야의 작업 속도와 생산성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죠. AI 때문에 속도가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고 균형 잡힌 직업 속도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AI 때문에 일자리에, 그죠? 다양한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25가지 있는데 여기까지 저를 보시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AI가 특정 작업을 자동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살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AI를 누가 뭐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자꾸 읽어보시고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자, AI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AI가 일자리를 없앨 것인가, 새로운 건뭐 어떤 것이 있는가, 윤리 도덕가가 많이 필요하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